창포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창포초는 창포식초와 같습니다. 그런데 기록에 이렇게 창포초로 별도로 되어 있어서 영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. 창포초 상가유록 전순위 1450년이고요. 원문입니다. 네, 번역문입니다. 글자가 좀 많습니다. 큰 화면에서 일시 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조리법, 방법 1, 방법 2, 방법 3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. 방법 1에는 2단계, 방법 2에는 좀 4단계의 추가적인 내용, 방법 3에는 또 2단계의 추가적인 내용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. 항아리 푸른 헝겊이 필요합니다.